안녕하세요. 시계 컨설턴트 이은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은 시계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이러한 기록들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2018년 12월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가장 정확한 시계 같은 그런 모호한 표현이 아니고요. 가장 정확한 포켓워치, 가장 정확한 손목시계, 가장 비싼이 아닌 경매에서 거래된 가장 비싼, 약간 이런 식의 수식어가 붙는 점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기계식 시계 중에서 가장 복잡한 시계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레퍼런스 57260입니다. 근데 이거는 손목시계가 아니라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회중시계입니다. 2015년 브랜드 창립 260주년을 기념해서 야심차게 선보인 이 시계는 총 57개의 기능이 하나의 시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57260입니다. 직경 98mm, 그러니까 10cm에 다 가까운 시계잖아요. 직경 98mm, 두께 50.55mm의 매우 큰 사이즈의 회중시계가 레퍼런스 57260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복잡한 기계식 손목시계는 무엇일까요? 2010년 프랭크 뮬러가 선보인 에터니타스 메가4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식 손목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36개의 기능이 시계의 앞과 뒤에 표시되어 있고,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총 148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가장 얇은 기계식 시계는 피아제 알티플라노 울티메이트 콘셉트라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의 두께는 2mm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2mm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매우 얇은 두께인데요. 이 시계는 그런데 기계식 시계에서 가장 얇은 시계에 대한 타이틀을 주기에는 콘셉트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시판되는 시계가 아니라 콘셉트워치예요. 그리고 이 시계는 오토매틱이 아니고 기계식이라서 그냥 가장 얇은 기계식 시계이기는 하지만, 기계식 시계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오토냐 매뉴얼이냐에 따라서도 두께 차이가 엄청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시계의 가장 얇은 시계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얇은 기계식 시계, 또 가장 얇은 기계식 오토매틱 시계, 가장 얇은 기계식 오토매틱 트루비용 시계, 이런 식의 수식어가 많이 붙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얇은 기계식 오토매틱 시계는 무엇일까요? 오토매틱은 로터가 있어야 하므로 매뉴얼 와인딩보다 조금 더 두꺼운데요. 가장 얇은 기계식 오토매틱 시계는 불가리가 선보인 옥토 피니시모 트루비용 오토매틱입니다. 근데 여기 이 시계 이름을 보면 트루비용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의 두께는 총 3.95mm인데, 이 시계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기계식 오토매틱 시계이자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오토매틱 트루비용 시계입니다. 시계의 가격은 기계식 시계에서는 뭐 어떤 기능을 탑재하느냐에 따라 그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또한 케이스 소재, 뭐 주얼리 세팅, 아트 기법 등 뭐 그런 거에 따라서도 가격은 천차만별이에요. 1,000만 원짜리 시계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면 뭐 그 가격은 수억 원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뭐 가장 비싼 시계의 신제품을 이야기하는 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매장에서 판매하는 신제품이 아닌 지금까지 경매에서 거래된 시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손목시계죠. 손목시계 중에 가장 비싼 시계는 폴류먼의 롤렉스 데이토나 시계입니다. 2017년 뉴욕에서 열린 경매에서 이 시계는 1,775만 2,500달러에 팔렸습니다. 아, 너무 막 동그라미도 많고 숫자가 많아서 저는 잘 안 와닿는데요. 이거를 하나로 환산하면 약간 환율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약 190억 원에서 200억 정도가 됩니다. 시계 하나가 이 가격이라니 진짜 비싸지 않나요? 배우 폴류먼이 직접 착용한 이 롤렉스 시계는, 폴류먼이 착용하고 있는 사진 보이시죠? 경매에서 거래된 가장 비싼 손목시계로 2016년 파텍필립의 레퍼런스 1518이 세운 130억 원대의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엎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비싼 회중시계는 뭘까요? 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파텍필립입니다. 네, 파텍필립의
헨리 그레이브 주니어 그랜드 컴플리케이션이라는 시계인데 2014년 경매에서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2323만 7천 스위스 프랑에 낙찰됐습니다. 이걸 또 원화로 환산하면 260억 정도라고 합니다. 기계식 시계의 평균 일 오차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5초 정도고요.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기계식 시계는 하루 오차가 마이너스 4초에서 플러스 6초 정도입니다. 그리고 롤렉스나 오메가는 자체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초의 정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쿼츠 무브먼트의 오차는 하루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표기하며 평균 연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정도입니다. 이것을 1오차로 환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5초 미만으로 매우 까다로운 COSC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기계식 무브먼트를 하더라도 쿼츠 무브먼트의 정확성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2018년까지 출시된 기계식 시계 중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는 제니스의 데피랩입니다. 2017년 가을 제니스가 선보인 데피랩에 탑재된 칼리버의 진동수는 15Hz로 이는 1969년에 시간당 36,000번 진동하는 5Hz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인 엘프리메로의 진동수보다도 3배가 더 높은 것인데요. 진동수가 높으면 시계의 정확도는 더 올라가는데 시간당 108,000회 초당 30회 진동하는 이 오실레이터 덕분에 하루 오차가 단 0.3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복잡한 시계, 가장 얇은 시계, 가장 비싼 시계, 그리고 가장 정확한 기계식 시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계 애호가 여러분 많이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2019년에도 여러분에게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리고 또 유익한 시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맞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시튜버 이은경이었습니다. 안녕!